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찬양으로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찬양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좀 어색하신가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몸은 이렇게 틀지 마시고요. 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일주일을 허락하시고 평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모든 왕 되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일한 생각들을 뜯어 고쳐주시옵시고 그 중심에 온전히 주님이 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다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왕 되신 주께 영원히 승리하신 능력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시간은 저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전 LA를 다녀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희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셨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희 외할아버님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이미 뷰잉도 다 끝나고 관에 들어가 계신 저희 외할아버지. 그날 저녁 저희 외삼촌께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영상은 무슨 영상이었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식사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폐암이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돌아가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을 느끼시면서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는데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뭐였냐면, 주님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과연 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이제 저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뿜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며 그렇게 살았었을까? 과연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고 누가 나를 그렇게 얘기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기도 때 할아버님이 죄를 다 고백하셨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그 모습이 준비된 모습일까 하는 물음이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죄를 느끼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
고백합니다. 예수의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가 정결케 됨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모든 능력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하찮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로서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놓여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서 주가 주임을 이 시간 고백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진정으로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도와주십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붙잡아주십사. 우리가 존중을 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십사 아버지. 도와주십사 아버지. 도와주십사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해 경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헛독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않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 신의 성품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듭남이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제가 수협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은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신은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거듭났으면서도 자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 악력 가운데서 고통.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첫 단계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어디에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라가다가 멈춰있어요. 홍해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림이라는 뭡니까 저 이 종려가 12개가 있고 뭡니까 종려 70주와 불샘 12이 있는 이 엘림에 머물러서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 엘림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 먹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